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내 마음속에 사랑의 감정 같은 거 들어있지 않았어요. 혜경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런 감정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였어요. 절대적인 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나는 없고 너만 있는 거. 너만 있으면 모든 고통, 슬픔, 심지어 죽음까지 두렵지 않은 거. 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막상 현주 씨랑 단 둘이 있으면 오직 남현주란 여자를 만나러 가야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아니라 이게 아니에요. 이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 좀 볼래요? 오늘 점심 약속 왜 어겼어요? 나한테 말 못할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내 얼굴 보기가 무서워서 망설이다 약속 어긴 거예요. 그쵸? 그 불리하면 입 다물고 계시더라. 뭐예요, 그게? 알았어요. 그만 일어나요. 그냥 어디든 날 데리고 가면 안 돼요? 어디든 날 데려가 주세요.